찌질하고 서툴렀던 첫사랑을 10년 만에 우연히 만나 운명처럼 얽히며 다시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 기억 소환 로맨스. 그런 강우영은 10년 만에 우연히 이용주를 만났지만 홍준은 왠지 모르게 강우영을 모른 척 하게 되는데. 나도 오뎅 국물 좀. 휴지도. 아는데 아는 척 왜 안 해? 굳이 해야 돼? 우리 10년 만에 보는 거야? 오.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이용주, 스탑! 준이 방금 처음 봤어요? 무슨 소리야? 오늘 아침에도 그 네가 곤히 자는 나 깨워주고. 태연, 너 뭐야? 내리래. 이름은 알고? 이름? 아씨, 의리 없는 놈. 카페에서도 난 줄 알았어? 알지. 고딩 때랑 그대로인데. 너도 그대로거든. 야, 너 그거 욕이지? 글쎄. 소개팅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이용주. 진짜 너야? 네? 거슬렸던 얘한테 주세요. 야, 진짜 미안하다. 나 버스 와가지고. 잘 가라. 거슬렸던. 강우영은 홍주가 남긴 거스름돈 500원을 보며 그날 밤 깊은 회상에 빠졌지만 며칠 후 친구 상필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게 된다. 문 상필이! 응! 강우영이네. 왜서 또 보네? 오, 신기해. 자꾸 만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기해. 강우영이다. 네가 그냥 전화만 줘. 이번 한 번만. 안 돼. 고백을 직접 해야지. 방준호 부대줘서. 이 언니가 간다. 우리 모두의 사랑 위. 화이팅. 화이팅. 숙소는 어디 잡았어? 오복동. 너 잘 갔네. 야, 저 진사 네가 데리고 와. 맵다고. 쟤 아직 오복동 살아. 쟤는 집에 알아서 잘 들어가니까 그냥 보기만 하면 돼. 너 그거 기억나냐? 내가 복락쌤한테 안 뺏기려고 네가 방에 책 넣었던 거? 나의 아방가르드 앙크이? 오, 정답! 가우형이 맞긴 맞나 보네.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 첫사랑이 특별한 건 생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사랑이 뭐다? 냉동식품이다. 꽁꽁 얼려야 돼. 그럼 처음 그때처럼 풋풋하게 오래가. 근데 그걸 꺼내서 녹여버린다? 아니야. 절대, 절대 녹이면 안 돼. 녹이면? 그럼 첫사랑의 유통기한은 끝나. 다시는 처음의 감정으로 기억할 수가 없어. 그니까 강우영 넌 절대 첫사랑 만나지 마. 홍준은 강우영에게 첫사랑에 대한 충고를 하게 되지만 이에 강우영은 이미 그 충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다. 왜 따라오지? 너 여기 살아? 그럼. 왜 자꾸 웃지? 네가 웃겨서? 야, 제가 너 불러.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강우영은 학창시절 당당한 홍주의 모습 때문에 아마도 10년 동안 혼자 짝사랑한 것일지도 모른다. 안 받아? 답장 쓸 거지? 어쩌지? 내 건
이미 녹기 시작했나 봐. 처음 보는 문제였다. 예습할 시간도 기출문제 하나 들춰볼 기회도 없이 시작 중에 울려버렸다. 19살에 찌질하고 서툴렀던 첫사랑이 기억을 가진 청춘남녀가 29살에 다시 만나 수많은 우연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그린 드라마. 그렇게 강우영과 이용주는 계속 거듭나는 우연의 만남 속에서 과연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